민준이 쓰기 시험 친거 먼저 운동했습니다. 뭐가 민준씨 운동 들었어. 이거 끝났고 일단 쓰기 시험 민철이 먼저 쳤는데요. 뭐 틀린 거 없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 싶은 거 없나요? 다 받았어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Pretty. Pretty.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뜻일 땐 무슨 시? 형용사. 오, 그렇죠. 아 이제 중학교 용어 쓰게 된 거. 이 뜻일 때는? 부정. 오케이, 그러면 It's pretty cold 하면 뭐야? It's pretty cold today. 오늘은 상당히 춥다. 그렇죠. 예, 이때는 어찌시. 나는 형용사 부사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어. 어떤시, 어찌시. 어찌 춥다고요? 상당히 꽤 춥다고요. 그다음. Arrived. Arrived. 예. Arrive in을 쓰기도 합니다. 좀 넓은 장소. 그러면 구미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은? Arrived. in 구미. Arrive in 구미라고 하겠죠. Arrive in 서울. When will you arrive in 서울? Listen to. 내 말 좀 잘 들어. Listen to me. Listen to me. 어? Found. Found는 find에 did가 들어간 형태이기도 하고 그다음 무슨 뜻도 있다. 설립하다. 이때는 do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shop. shop도 되고 또 뭐도 있죠? 이 뜻일 때 shop도 되고 s로 시작하는 이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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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엄청난 이런 뜻인데 슈퍼는. 슈퍼. 샵 말고 S로 시작하는 스토어 혹시 들어봤습니까? 스토어라고? 네. 오케이, 이 뜻일 때는 샵이고요. 쇼핑하러 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I'm going go shopping. 뭐뭐 하러 가다는 go 뒤에 하다시에 ing 붙이면 쇼핑 가다. I'm 나는 쇼핑 간다 이렇게 긴 거 쓸데없이 하지 말고 쇼핑 가다. Go shopping. Go shopping. 낚시 가다. Go fishing. Go fish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Go swimming. 그래서 ch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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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말은 이로 시작하는 단어 있는데요. 값비싼. 이로 시작하는 단어 모르십니까? 배웠는데. 뭐라고요?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배웠는데 까먹으면 안 되죠. 값비싼. Expensive. Expensive. 됐습니까? 값싼. Cheap. Cheap.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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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nt. Went. 보통 하다시에 did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방문하다. Visit. 오케이. 여기에 did 들어가면 visited. 이렇게 ed나 d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녀석을 규칙 변화하는 동사 하다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go가 went 되는 건 불규칙 동사예요. 오케이.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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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 오케이. While. While. 오케이. 동화는 여러 가지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while은 뒤에 꼭 뭐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오, 그렇지. 누가 뭐라고요? 누가다 누가다가 와야 된다는 얘기는 while이 전치사다, 접속사다? 접속사 맞습니까?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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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씨. 면셀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문장에 쓰기 전에. 셀 수? 없어요. 셀수 있지, 왜못 셉니까? 어, festival, festivals. Hair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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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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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문장 속에 never를 집어넣으라 그러면 not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나는 졸린다. I'm sleepy. I am sleepy. 난 절대 졸리지 않는다. I am never sleepy. 나는 빵 먹는다. I eat bread. 난 절대 빵안 먹는다. I never 오. eat bread. 오케이. 난빵안 먹는다. 여기 나 집어넣으면. I don't eat bread. 오케이. 그래서 네버의 위치는 누가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다고요? Not.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Take place. take place. Take place. Take place. 오케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읽어볼까요? The World Cup takes place every 4 years. The World Cup takes place every 4 years. 예, 뜻은? 월드컵은 매 4년마다 일어난다. 됐습니까? 올림픽은 매년 매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됩니다. 행사가 벌어집니다. takes place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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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live라고 읽으면 살다고요. 얘를 뭐라고 읽으면 Live. live라고 읽으면. Live. live라고 읽으면. 어? 예, 읽어볼까요? He lives in the house. He lives in the house. 그다음에 He is listening to the live music. She is listening to the live music. 그러니까 그녀는 생방송 음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Cute. Cute. Flea market. flea market. Flea market. 그럼 flea의 뜻은 별로. 벼룩이겠죠. 그러니까 flea market은 new product를 팝니까? used product를 팝니까? flea market에 파는 건 new인가요? used인가요? 유스데 오케이, 그럼 used의 뜻은 사용했 사용했던, 됐습니까? 사용된 적이 있었던 중고의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플리 마켓에 파는 물건은 expensive 하겠죠? 뭔 expensive 하겠어? 넌 중고 물건 expensive 하게 파냐? 어, 플리 마켓에 파는 물건들을 어떻게 했다? 갑자기 영어로 칩 cheap 하겠지. It's not expensive 하겠죠.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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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름씨 그러면 셀수 어? 있어요. 할수 있어요. 셀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한 가지 행사면 이벤트. 둘 이상이면 이벤트. 여기 어디 틀렸는데요?
on event. 얘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이 소리 내고 있죠. 이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 모음이니까 on event 해야지. 무슨 어 이벤트입니까? 어 애플 합니까? on 애플 합니까? 하고 똑같은 질문이고요.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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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iting. Exciting. 또 써볼까요? Exciting. 예, 얘는 흥분시키는입니다. 그래서 exciting 게임을 해서 I am 안녕히 가세요. 됐습니까? 어떤 게임을 해서 영어로 뭐를 해서 exciting game. 그래서 나는 뭘 당한 상태다. I am excited. 그래서 그렇다면 excited의 뜻은 신나다. 신나답니까? 신나게 만들다겠죠. 그러면 얘 무슨 씨예요? 하다시. 하다시니까 모든 하다시는 뭘 붙일 권리가 있고 ing. ing를 붙일 권리도 있고 몇 단 변신도 한다. 3단 변신도 한다. 오케이. 그럼 얘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 아니면 뭐? 신나게 만드는 중인, 신나게 만드는 것. 신나게 만드는 중인은 신나게 만드는 하고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excite의 세 번째 녀석은 선생님이 어떤 무슨 시라고 했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했어. 네. 그럼 얘 세 번째, 얘는 과거형이니까 신나게 만들어 썼다고 했고요. 얘는 좀 무시겠어? 영어스럽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신나게 만드는 것을 당한이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말스럽게 하면 신나는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뜻, 신나게 만들어주는 게임을 해서 나는 신나게 만들어주는 걸 당한 상태다.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때 뭐라 그러냐,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꾸며줄 수는 없다. exciting 뉴스를 듣고 사람은 excite를 당했겠지. 이걸 보고는 ed형 형용사랍니다. ed형. 얘를 보고는 ing형 형용사라고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surprising 뉴스야, surprised 뉴스야? surprising 뉴스. surprising 뉴스를 듣고 I am surprised. Surprised 하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